해라 지구인들아 엎드려 절해라 내가 왔도다 지구로 수천 광년 날아온 우주 최고 꽃미남 왕자 내가 간다 지구인들아 길을 비켜 이 몸이 간다 이 몸의 이름은 뭐라고? 아이쿠 우주 최고 꽃미남 아이쿠 이봐요 왕자님 꿈 좀 깨세요 오늘은 진짜로 말썽 금지야 우주 최고 사고 뭉치 우주 제일 꽃미남 그렇지만 네가 옆에 있어 다행이야 아이쿠 아이쿠 원두 왕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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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탕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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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왕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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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뭉치 내 친구는 아이쿠가 놀이터에 간 까닭은 심심해 그렇죠 왕자님 고향별에선 매일매일 100명의 광대들이 왕자님을 즐겁게 해드렸는데 말이죠 그랬지 근데 너에겐 왜 그런 재미난 기능이 없는 거냐, 비비? 아, 저는 왕자님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 근데 왜 난 만날 이런저런 위험에 처하는 걸까? 지금 당장 검색을 실행하겠습니다, 왕자님 지구인들이 심심할 때 가는 곳은 좋았어, 빨리빨리 찾아 빨리빨리 어서 빨리 찾으라고 뭐하는 거야? 찾았습니다, 왕자님 오, 그게 어디야? 지구인 뭐야 그 차림은? 놀이공원으로 안내하거라 어? 놀이공원? 갖가지 놀이기구의 유령의 집까지 놀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놀이공원 아이고 드디어 놀이공원이라는 곳을 알아버렸구나 난 가기 싫은데 뭐라고 둘러댄담 어? 1번 바쁘다고 말해준다 어? 2번 귀찮다고 이야기한다 3번 돈이 없다고 한다 아이쿠 난 바쁘고 귀찮은 데다 돈도 없어 아 알았어 알았어 난 왕자의 채통이 있으니 직접 하지는 못하겠고 비비 네 알았어 알았어 이거 뭐 끝내놓고 비비 더 크게 알았다고 지금 당장 데려가면 될 거 아니야 자 아이쿠 여기가 바로 네가 말한 곳이야 놀이터라는 곳이지 저 왕자님이 말씀하신 놀이공원은 이런 곳이 아니라고 비비 너 건전지를 좋아한다며?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왕자님 이게 네가 말한 롤러코스터란 것이냐? 예? 아, 예 비슷한 건데 지구인들은 미끄럼틀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저것은 바이킹? 더 정확히는 그네라고 부릅니다 좋아 뭐부터 탈거나 이거 저거 아니 저거 위니 잠깐 왜? 바쁘니까 빨리 말해 빨리 아이쿠 재미있게
안전하게 노는 것도 좋지만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그래, 맞았어. 역시 아이들 여태껏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 놀이터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미끄럼틀을 탈 때는 미끄럼판을 거꾸로 올라가거나 엎드리거나 서서 타서는 안 돼. 움직이는 그네 근처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그네를 탈 땐 양손을 놓거나 뛰어내려서는 안 돼. 시소를 탈 땐 내리기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해. 거기서! 시소에 갑자기 세게 올라타 맞은편에 타고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안 돼. 모래놀이를 할 때는 모래를 사람을 향해 뿌리면 안 돼. 모래가 눈에 들어갈 경우 비비지 말고 어른에게 알려야 해. 잘 알겠지? 아, 알았어! 자, 재밌게 놀았지? 응! 잠깐! 어? 아직 못 가본 곳이 있어! 어? 어딘데? 바로 유령의 집! 아, 유령의 집은 어떻게 둘러댄다? 오, 제발 집에 가자. 그만 집에 가자고, 아이쿠. 야, 물건은 가져왔겠지. 물론 수고비는 여기. 대가를 먼저 넘기시지. 가져온 물건 먼저 확인을 해야겠는데. 날 못 믿겠다, 누군가. 뽑으시지. 먼저 같이 뽑을까? 좋지. 하나. 잠깐. 내가 먼저 세지. 하나. 잠깐. 넌 또 뭐야? 나? 이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 그 상자는 뭐지? 이 마을에선 위험한 무기를 지닐 수 없지. 그러니까 어서 그 상자를 열어봐. 못 열겠다면. 열었습니다. 어? 어때? 내 장난감들이 든 보물 상자라고. 왕자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 아주 혼났다고요. 뭐야, 이 녀석들. 어때? 가지고 싶지? 어? 왜 그래, 보안관? 이건 내가 압수한다. 줘. 내 장난감들이란 말이야. 그거 모으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안 돼. 왜 안 되는 건데? 잡아라. 기다. 거기서란 말이야. 해야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위험하니까. 우선
이 비비탄 권총 장난감! 이런 건 장난감 총알이 들었다고 함부로 쏘아대다간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장난감이야. 특히 사람을 향해 발사되었을 때 눈이나 이를 손상시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맞아, 맞아! 화약 장난감들은 화상을 입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끝이 날카로운 다투는 특히 위험해. 이런 다투나 장난감 화살은 끝이 부드러운 고무나 스펀지로 감싸져 있는 것을 사용해야 안전한 거라고. 정말 위험한 거였구나. 알았어. 이젠 조심할게, 보안관. 그게 다가 아니야. 이런 비비탄 총알이나 조그만 장난감의 경우 함부로 입에 넣으면 목에 걸려서 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그렇게 위험하다니. 잘 알았어. 그럼 아쉽지만 내 보험을 들은 보안관의 처분에 맡기기로 하고 이 몸은 슬슬 떠날 시간이 왔군. 어? 저 석양을 향해서 말이지. 잠깐! 어, 왕자님! 하나 더. 아이쿠! 이런, 잊을 뻔했네. 이건 비비 자네 건데 말이지.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구슬은 깨지기 쉬울 뿐 아니라 바닥에 함부로 두면 밟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통에 담아두는 습관을 가져야 해. 구슬? 구슬이라뇨, 왕자님? 15만 원 수고비로 사탕 주신댔잖아요. 그러고 싶었지. 근데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기다리다 다 먹었지 뭐야. 그리고 나 로봇 주제에 무슨 사탕을 먹는다고 사탕 타령이야? 제가 가진 23,577가지 기능 중에는 사탕을 맛있게 먹는 기능도 있다고요. 우와, 역시 넌 쓸데없이 편리하다. 근데 쓸모가 없어. 왕자님 입에 있는 거 사탕 아니에요? 사탕이죠? 사탕 맞죠? 내 사탕이지? 너 줄 거 없어? 아이쿠, 너 또 강차는 거 있지? 없어! 그럼 왜 도망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었군. 그렇다면 내 키스만이 당신을. 저 비빈데요, 왕자님. 어? 전 그저 왕자님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찾아다니다가.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해. 이 고물 로봇 같은 녀석이. 왕자, 용케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널 게임에 끌어들인 건 이 크로망 백작님의 유인작전. 니놈만 없으면 내가 완두성의 왕이 될 수 있지. 어서 와라, 이 지옥의 15관문이 나를 날 여기만 나?
뭉침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저기 있네. 아니야. 놈들이 반칙이야 반칙. 정성껏 마련한 15관문을 놔두고 그리로 들어오면 재미가 없잖아. 일단 이거부터 좀 풀어봐. 정중하게 부탁해야 하는 일정 아닌가? 비켜! 뭐야 저 사람은? 몰라, 아까부터 중얼중얼. 벌써 끝이라니 싱겁군.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아이고, 이것부터 빨리 풀어달라니까. 정중하게 부탁하라고 말했을 텐데. 부탁해, 아이고. 그 전에 조건이 있어. 첫째, 꿀밤 때리지 말 것. 둘째,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 것. 셋째, 왕자 대접해 줄 것. 그렇게 못하겠어. 날 구해달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널 구해주려고 부른 거거든. 으아, 함정이다. 공주로 위장한 마녀괴물이야. 괴물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게임 중독에 빠진 이 배불뚝이야. 이 게임긴 압수야. 내 거야, 내 거. 내놓으라고, 내놓으란 말이야.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아? 게임 속 모험은 스릴 있고 신나지만 자제하지 못하고 빠져든 경우 건강에 매우 좋지 않아. 게임기를 오래 사용할 경우 눈이 피로해져 시력이 아주 나빠질 수도 있어. 걸어갈 땐 절대 게임을 하지 말아야겠지?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게다가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은 뇌의 신경을 자극해서 쉽게 피로해지게 만들고 지금의 너처럼 안정감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또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나 게임기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손목이나 관절에 무리를 줘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리고 게임에 너무 빠져들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만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임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 보호자와 함께 사용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잘 지키도록 해. 그리고 게임을 오래 한 후에는 적당한 운동을 해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 아이고 힘들다. 운동을 하니까 힘은 들지만 상쾌하군. 아이쿠,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아이쿠! 아이쿠, 학교 가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레미입니다. 오늘 특별 중계 방송에선 아이쿠 왕자의 학교 생활을 밀착 취재했는데요. 아이쿠 전문가 비비님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아이쿠 왕자가 지금 교문으로 걸어오고 있는데요. 아니요, 막히고 있어요. 왕자가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아마도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행동인 것 같은데요. 심지어 친구를 밀치기까지 하는데요. 아, 네.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볼까요? 어허, 저런 거 심판이 못 보고 그냥 넘어가네요. 경고를 줘야 할 텐데요. 이건 안타깝습니다. 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아이쿠 왕자. 여기서는 얌전히 행동할까요? 어, 아니네요. 계단에서 또 뛰는 건가요? 저렇게 뛰면 위험한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복도를 들어서는 왕자. 저런 조심해야죠. 큰일 나요. 다행히 아이쿠 왕자 아픔보다는 창피함이 더 큰 듯한데요. 오이, 안 보여요. 어디 갔죠? 창문이에요, 창문.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고 있어요. 다행히 선생님이 말리시나요? 어? 역시 아이쿠 선수, 지금까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청소를 하려나 봅니다. 오, 이거 뜻밖인데요? 아, 저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네요. 그만! 아이쿠!
안 돼요. 자, 이렇게 전반전 끝났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왕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쿠 선수의 달리기 실력은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스피드와 방향감각, 상대를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플레이, 좋지 않아요? 위험하죠? 왜 저 박사님? 일단 등하굣길에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마구 달리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까지도 다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저렇게 말이죠. 게다가 학교 건물 안에 복도나 계단은 운동장보다 더 위험하죠. 바닥이 미끄러워서 달리다가 넘어지기 쉽고 특히 계단에서 미끄러질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계단을 오르내릴 땐 난간을 꼭 붙잡는 습관을 가져야죠. 저렇게 문을 갑자기 벌컥 열어두면 손이 끼어서 다치거나 다른 친구가 문에 맞아 다칠 위험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장난치면서 달리다 넘어지면 책상 모서리 같은 날카로운 곳에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의자나 책상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창틀 주변에서 놀거나 장난치는 것. 자칫하다가 밖으로 떨어지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봐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위험한 학용품이나 청소도구를 함부로 다루거나 심지어 다른 친구에게 던지기까지 하는 행동. 저런 건 도저히 눈 뜨고 참아줄 수가 없네요. 네, 교실에 있는 물건들은 뾰족하거나 단단한 게 많아서 장난을 치다간 크게 다칠 수 있고 눈에 맞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게시물을 잡아 뜯다가는 앞정이 떨어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으? 네, 드디어 경기가 다 끝났네요. 오늘 뭐야? 오늘은 내 대사가 하나도 없다니. 주인공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거야? 뭐? 아이, 지금 나 나온다고? 오늘 내가 시찰했던 지구의 교육 장소엔 12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의 교육 환경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이, 불이 꺼졌네. 라디오로는 내 목소리가 나가고 있지? 아무튼 말이야, 저의 부왕이신 완두씨 모세께서는 평소에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쿠! 얼면 안 돼, 아이쿠. 비비, 오늘은 왜 너 혼자니? 아이쿠는 어딨어? 살려주십시오. 어? 아이쿠, 왕자님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네, 왕자님, 검색을 실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눈이란 물질로. 비비, 빨리 와! 네, 왕자님! 왕자님을 보호하는 게 제 임무인데 이렇게 돼버렸으니. 아이쿠의 몸이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어. 아, 그럼 녹이면 되겠군요. 아이쿠! 어? 아이, 가!
겨냥 못하겠어요. 이번엔 가만히 계세요. 좋아요, 딱 좋아요. 멈추거라! 이건 명령이야. 어서 멈춰. 와, 왕자님이 원래대로 돌아오셨다. 어? 오, 정말이네. 와! 멍청한 로봇 같은 이자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원 괜찮냐 아이코? 어? 추워라. 빨리 집에나 가야겠다. 아이코, 날씨가 춥다고 눈길이나 빙판에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걷는 건 위험해. 왜냐하면 치! 그럼 손 시려운데 어쩌란 말이야. 가자 비비. 아이코. 왜냐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지. 오늘 같은 날 신난다고 평소처럼 뛰어놀다가는 다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드니 장갑을 끼도록. 신발은 바닥에 홈이 파져있는 것이 좋아. 그리고 아무도 밟지 않는 곳은 피해가도록 해. 왜냐면 그 밑에 웅덩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싸움은 가까운 놀이터나 집앞 등 보호자가 지켜보는 안전한 곳에서 해야 해. 잠깐! 눈싸움을 할 땐 눈 속에 돌처럼 단단한 걸 집어넣어 던지면 절대 안 돼. 안 돼, 아이쿠! 왜? 눈은 깨끗해 보이지만 공기 중에 나쁜 세균이 들어있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에는 가능한 집에서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놀아야 해. 아싸! 비비, 본격적으로 놀아보자! 아이코, 조심해서 놀아. 아, 차차차차, 내 정신 좀 봐.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쌩! 어?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장갑과 이 옷에 대한 탐닌이 너무 고마울 건 없어. 저 녀석이 웬일이지? 아이쿠, 고마워. 스케이트 타보고 싶다고 졸라대서 큰맘 먹고 데려왔더니만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 저건? 저 녀석 또 푹 빠져있군. 재밌게 타고 있었는데! 너만 재밌게 타면 다야!
멋진 공연을 보여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멋진 공연? 녹화는 했겠지? 물론입니다, 왕자님. 지원아, 싹! 네! 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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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구! 아, 개운하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얼음이 두껍지 않은 곳은 이렇게 깨질 위험이 있어. 그러니 이런 얼음판에서 놀 땐 반드시 얼음과 함께 들어가야 해. 우선 스케이트장에서 옷차림은 몸에 맞는 긴 소매와 긴 바지 옷을 입어야 하는데,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나오면 더 따뜻할 뿐 아니라 옷도 덜 젖게 해줘. 그리고 스케이트 탈 땐 늘 공인된 장소에서 잠깐! 그럴 때 필요한 건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지. 와, 잘 알고 있는걸. 스케이트를 탈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타고 앞사람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해. 그리고 여럿이 손을 잡고 타거나 무리하게 시합을 하면 안 돼. 초보자는 초보자 구역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겠지? 혹시 넘어졌을 땐 바닥에 손을 오래 짚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재빨리 일어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야 해. 그리고 스케이트를 신은 채 얼음이 없는 곳으로 가거나 계단을 오르면 저렇게 돌 수 있으니 안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운 곳에서 재밌게 놀 땐 중간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 아! 듣고 있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이야! 얼음판 위에서 그렇게 겁도 없이 놀다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위험입니다, 왕자님. 위험을 끼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특히 너인 복장부터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런 옷은 음악회 갈 때나 입는 거지. 지금처럼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탈 땐 적당하지 않다고. 야!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아이쿠! 아이고, 왕자님! 아이쿠! 바다의 왕자 아이쿠. 멀고 먼 옛날 어느 섬에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마녀 레미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화창한 날엔 뭐니 뭐니 해도 박쥐날개와 딱정벌레, 무시무시한 독수가 듬뿍 들어간 마법의 물약 대신에 맛장구 영양 만점인 우리가 최고지. 어? 누구세요? 헬로. 어머, 웬일로 잘생긴 손님이.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함부로 집문을 열어주면 안 돼? 전 아이쿠라고 하는데 저한테 지느러미를 주세요. 물 달라고? 물고기 같은 지느러미를 달라고. 왜? 인어공주를 읽었는데 너무 슬프지 뭐야. 근데 불공평하잖아. 왜 만난 그녀만 육지로 나와야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난 결심했어. 내가 지느러미를 달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 넌 내게 무엇을 줄 거지? 내 이쁜 얼굴. 우와! 좋다, 이걸 주지. 뭐야? 왕자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23,571가지 기능을 가지. 23,577가지인데요. 그리고 잔말이 많으며 배터리가 잘 떨어지는 하이로봇. 따르르르, 일어날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느러미! 좋아, 지느러미! 어디서 변했지? 어디? 어디? 어? 어디가 바뀐 거지? 어이, 이런 거 말고 그냥 물고기 같은 지느러미를 달라고. 오, 이런 미안. 야, 어머,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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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야, 오늘따라 마무리 잘 안 되네. 좋아, 이번엔. 어? 와, 멋진데! 기다리시오, 공주! 내가 가리다! 물놀이 안전의 기본도 모르면서 인어 공주를 만나시려고? 기본? 도대체 그게 뭔데? 와, 혼자! 안 돼, 아이쿠! 수영장 주변은 미끄러워서 장난을 치거나 뛰어다니면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단 말이야. 멈춰! 준비운동을 잊었잖아, 아이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론 수영하기 전에 물 밖에서 준비운동으로 온몸에 굳어진 근육을 충분히 풀고 물에 들어가도록 해. 자,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아직 아니야. 또 있어? 차가운 물에 갑자기 뛰어들게 되면 갑작스런 체온 변화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고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해, 아이고. 알았다! 이제 들어가도 되지? 또 있어! 이제 알았다니까!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바로 물속에 들어가면 체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설마 껌이나 사탕을 먹으면서 수영을 하진 않겠지? 호흡하다가 목구멍이나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거든. 그리고 반드시 어린이용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수심이 얕은 곳에서 보호자와 함께 수영하도록 해. 수영을 너무 오래 하면 힘이 빠지거나 근육에 무리가 와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마다 꼭 물 밖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 그리고 수영하는 도중에 춥고 소름이 끼칠 때는 얼른 물 밖으로 나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쉬어야 한다고. 알았어! 물놀이 안전을 배웠으니까 당장 물로 들어가자, 비비! 네! 비비, 난 참 천재인 것 같아. 내가 변신하는 것보다 네가 변신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왕자님, 하지만 인어공주를 구하려면 바다로 가셔야 하지. 인어공주 말고도 구해야 할 공주들이 산더미야. 참, 비비. 네. 너 뭘 산다? 넌 집에 안 가니? 아이쿠! 아이고,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벌써 잡혔나? 에?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야! 아이코! 그러니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산타 할아버지를 붙잡아 장난감을 뺏겠다고? 그렇지. 이 몸이 지구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산타 할아버지란 말씀. 만주성엔 크리스마스가 없거든요. 아이쿠, 잘 모르나 본데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어린이들에게만 그냥 선물을 주신다고. 뭐? 그럼 괜히 추운데 헛수고만 했잖아. 지구에서 착한 어린이를 찾는다면 바로 이 몸, 아이쿠 왕자님밖에 없지 않겠어? 어차피 선물은 전부 우리 거였네요. 이봐요, 왕자님,
꿈 좀 깨세요. 당장 선물 목록 작성해, 비비. 네. 난 어떤 선물을 주시려나? 전 건전지를 받고 싶어요. 설마 시시한 고민형 따윈 주지 않겠지? 그동안 착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가? 그야 물론 지구에서 보낸 지난 한 해 동안... 역시 내겐 크리스마스는 어울리지 않는 거겠지. 평범한 어린이들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겠지. 내가 너무 심했나?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어딨니? 아이쿠. 이렇게 추운 날 어딜 헤매고 다니는 거야?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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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 많이 하면 선물은 몽땅 내 거. 얼른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 일을 도와드리면 돼. 비비, 너 빨리 달리지 못하겠느냐? 내 차는 오늘 밤 안에 산타 할아버지를 못 찾아. 소박의 영주 앞에서 달리려니 속도가 좀 떨어지네요, 왕자님. 이 음악으로 부족해, 비비. 산타 할아버지가 더 좋아할 만한 음악을 틀어서 우리를 찾도록. 네, 왕자님. 여기 계셨군. 어? 선물도 좋지만 안전하게 썰매 타는 방법을 먼저 배우시죠, 아이쿠 산타님. 아치! 썰매를 타기 전에 먼저 두꺼운 외투나 장갑으로 충분히 몸을 감싸도록 하는 게 좋아. 하지만 목도리가 길게 늘어져서 다른 곳에 걸리면 목이 졸려 질식할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길지 않은 목도리로 목을 잘 감싼 다음에 끝부분은 외투 속에 꼭 집어넣도록 해. 머리는 푹신한 털모자나 헬멧 같은 것을 써서 꼭 보호해야겠지? 눈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골목길에서 썰매를 타면 안 돼. 그리고 호수나 강이 얼었다고 해서 보호자 없이 썰매를 타는 것도 위험해. 썰매는 안전 설비가 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 그리고 보호자나 안전 요원이 있는 곳에서 타야 해. 출발 전에 앞에 사람이 넘어져 있는지 잘 확인하고, 내려오다 넘어졌을 때에는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거나 지시에 따라야 해. 안전하게 도착한 지점에서 다시 썰매를 타러 올라갈 땐 썰매가 내려오는 길을 피하고 반드시 지정된 갓길로 올라가야겠지? 응, 알았어! 아이쿠, 이 녀석. 아까는 신이 나서 산타 할아버지를 찾더니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실망시킬 순 없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쿠. 이런 이런, 왜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나 했더니 산타는 원래 없었지. 아니면 지금 네가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다 가로챘거나. 큰맘 먹고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뭐가 어때?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는 거야? 아이쿠가 아이쿠를 만났다고? 아이쿠 녀석, TV에 또 푹 빠져버렸잖아. 어떻게든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응? 어? 아, 얼른 다시 나오게 하란 말이야! 안 돼, 약속했잖아. 안 돼! 한 시간만 더 보고 잘게, 약속이야! 설마 완두성 왕자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려는 건 아니겠죠? 그랬었나? 그래, 내가 왕자라면 시종 로봇 비비나 누구 편이지? 그건... 귀찮은 잔소리꾼 녀석! 비비 아빠! 정말일까요? 글쎄...
이 재밌는 걸 왜 안 봐? 언제 다 먹었지? 아, 남았다! 이봐, 비비! 친구인이 깰 뻔했잖아. 할 수 없지. 이 몸이 직접 이 몸이 짜자잔. 우와, 뭐부터 먹을까요? 이것부터 먹을까? 아니 저거? 아니 이거? 전부 다 내가 먹을 거야. 어? 우와! 뭘 그리 놀랐나? 널 처음 봐? 넌 누구야? 난 너야. 으악! 거짓말! 내가 왜 그렇게 생겼는데? 정체를 밝혀라!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에서 온 너지. 내가 왜 미래는 너같이 되는 거야? 믿을 수 없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증거를 내! 좋아. 넌 완두성에서 사고를 치고 비비와 함께 여기에 떨어졌지. 반갑다, 아이쿠. 어? 넌 나에 대해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쩌다 내가 너같이 된 거지? 바로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먹을 것만 먹었대다가 그런 거지. 뭐라고? 넌 앞으로 TV 보는 시간과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같이 된다. 나쁘지 않은데 왜? 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내가 널 말리러 미래에서 온 거란 말이야. 자, 이제부터 잘 들어. 그렇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TV를 보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아, 그럼 TV는 어떻게 보는 거야? 우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게 되면 나처럼 몸에 살이 찌니까 조심해. TV는 적당한 시간 동안만 보고 시청한 후엔 이렇게 가벼운 목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거나 일어나서 산책이나 운동을 해주는 게 우리 몸에 좋다고. 그리고 TV를 볼 땐 이렇게 가까이에 바싹 붙어 앉아서 보면 안 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TV를 보게 되면 눈에 피로가 심해져서 시력이 떨어진다고. 어쩐지 눈이 아프더라니. TV는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시청해야 해. 화면과 적당한 거리와 눈높이를 유지하면서 실내 조명을 밝게 하고 보는 게 우리 눈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야. 시청 후엔 가볍게 눈을 움직여주거나 멀리 보는 것도 시력 보호에 도움이 돼. TV를 볼 때 자세도 중요하다고.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서 시청하는 습관을 가져야 잘 성장할 수 있어. 한 가지 더. 혼자서 아무 때나 TV를 시청하는 것. 특히 늦은 시간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성인 프로그램을 보는 건 우리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좋은 프로그램만 선택해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며 시청하는 게 좋겠지? TV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멀찍이 떨어져 바른 자세로 보고 보고 난 후에는 가벼운 운동하기. 알아듣겠니, 아이쿠? 알겠다, 아이쿠. 그럼 이 몸은 이제 TV는 그만 보고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자야겠어. 아차! 앞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자고. 너나 잘해. 좋았어, 비비. 성공이야. 모두 레미님이 주신 아이디어 덕분이죠. 야야, 본래 끝났으면 난 이제 보내줘. 네, 미래의 왕자님. 비비 변신. 아참, 비비, 아까 한 말은 취소야. 네? 귀찮은 잔소리꾼이라고 한 말. 너도 가끔은 쓸모가 많은 녀석이야. 왕자님. 웬일이야? 아이고한테 칭찬받을 때도 있네. 그러게요.